자, 여기 설악산 와보니까 참 좋지요. 예,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숲이 있고, 연못이 있고, 호수가 있고, 계곡이 있고, 바람도 있고, 폭포도 있고. 이 10분 내 거리에 그 모든 것이 다한 자리에 모여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으면 바다, 산이 있으면 산.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또 세계 최고의 실리카 온천까지 있고, 또올 때마다 달라지지요. 예, 정부에서 몇백억을 여기 내려 보내서, 100억이 넘는 하늘길도 또 오픈이 되고, 또 이제 몇 달만 지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온천 조교공원이 또이 자리에 또 이미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예전에는 국민 관광 1번지라고 해서 아마 수학여행 고등학교 때 거의 다 이리 한 번씩 와본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곳은 추억의 동네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산수들과 함께 그리고 또 먹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으면서 그리고 뜸도 뜨고 찜질도 하고 이렇게 살면 여기가 무릉도원, 아니, 그보다 더 좋은 무슨 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에덴 동산이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평 4,000평짜리 실버타운 건축을 지금 추진하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평생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건축하는 그 시간도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저쪽 힐링 센터를 다시 지금 리모델링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저렴한 실버타운을 우선 오픈을 이제 8월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 실버타운 그러면은 한 10억 보증금 내고 또 1인당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내는 그런 실버타운이 주로 있지요. 예, 그런데 또 거의 3년 동안 웨이팅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왜 해주는 밥 먹으면서 노년을 보낼 수 없을까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 밥값 정도를 받고서 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을 우선 오픈을 하고 또 이제 저쪽이 건축이 완료가 되면은 또 제대로 된 그런 또이 실버타운을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렇게 사상, 뭐 기상 관측 사상 이렇게 더운 날이 없다라고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더우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굉장히 예민하죠. 뭐 별의별 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은 많이 일어날 텐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천사들만 뽑아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함께 하니까 기분이 좋지요.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서 또 디톡스를 하다 보니까 뭐 싸울 힘도 없고 솔직히 또 이렇게 금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때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면서도 저 사람이 어떠냐라고 바라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자꾸 살펴보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제가 매번 느끼지만 천사들만 오는 건지 오면 다 천사들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참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주한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행복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에덴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한두 주 잠깐 있어도 좋은데 평생 친구 되어 살아가면은 정말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될수 있을 거라 하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껍데기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통합적인 참된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중축복,
그때 누릴 수 있는 사중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금식도 했지만 그건 금식이 아니다. 그건 굶은 거다. 굶식을 한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58장에서 기록해 주셨는데 그 참된 금식을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사중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이사야 58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에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여기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참된 금식을 하면은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누리는 축복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영적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했으니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피가 곧 생명이요 건강의 핵심 파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어그러진 뼈까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육적인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다. 그 동산에 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에 곡식들이 알알이 맺히면서 그걸 먹고 사는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주시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너만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먼저 받은 너 때문에 너의 자손들, 내 네게서 날 자들까지도 축복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경 66권에서 기록된 축복 중에서도 이렇게 포괄적인 축복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중 축복을 한아름씩 다 받아서 또 집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앞에 있는 그 참된 금식을 하면 주시겠다는 조건부 축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하면이 무엇일까? 이사야 58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하면은 무엇인지를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10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이것을 풀어서 1절부터 7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참된 금식의 그리하면이 무엇인지 그 그리하면 10계명을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 참된 금식을 하면은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금식은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말 이 말초신경에서 느껴지지만 필경은 폐망의 길이 될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락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었는데 뭐가 잘났다고 싸울 게 있겠어요? 다투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뭔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옭아매고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인 줄 알았더니 그거 끌고 다니느라고 스트레스만 받고 잠만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흉하게 결박을 풀어줘라. 이제는 움킨 손 한번 펼쳐봐라. 네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다섯 번째는 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억누르고 압제당하던 그런 자들을 이제는 놔줘라. 자유케 해줘라. 여섯 번째는 줄인 자가 있으면 이제는 손을 펼쳐서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일곱 번째, 가난한 자는 도와줘라. 여덟 번째, 벗은 자가 있으면 옷을 좀 입혀줘라. 아홉 번째, 또 골육들, 가까운 친척들을 돌아보는 여유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열 번째, 마지막은 무너졌지만 다시 수보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식일이 뭔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이고 정말 짐스러운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 하나에만 오직 그 날에 복을 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무너진 곳을 수보하면서 그날이 참으로 즐거운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치료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글이 하면 십계명을 실천하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기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육적인 금식으로 육적으로 분명히 잘못됐지만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어오다가 쌓인 그 독소를 풀어 던져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먹었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어느새 먹어버리고 이 심령 속에 쌓여있는 영적인 독소는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로 버려버리면서 이 영육의 그릇을 정결하게 씻어 준비하면 마지막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느진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고 치료의 이적이 너희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 먹어 쌓인 그 독소는 오토파지, 금식을 할 때에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그 육적인 독소, 물리적인 독소들이 깨끗해진다는 사실들이 증명됐고 노벨상까지 받으면서 확인된 그런 이론이 된 것입니다. 또 울며 애통하며 이 영혼 깊숙한 곳에 축적된 스트레스, 죄책감, 미움 이 모든 것은 눈물로 녹여서 버리는 일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마음속에 쌓인 모든 죄악과 스트레스를 다 깨끗이 씻어버리면서 여기가 천국이 되게 하고 여기가 낙원이 되게 하면서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사중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영적인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는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런 메마른 환경에서는 영적으로 만족과 행복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최고의 영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진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행복의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유전자 물려받아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나무 하나하나만 바라보지 전체적인 숲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면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면 넘어진 곳을 한번 짚고 일어나는 길 외에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분명히 먹지 말라 한 것을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부결제하고 따먹음으로 인해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음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온천하에 증명된 행동은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절제함으로 따먹은 행동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시 그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사단은 심판대 앞에서 네가 믿음으로 에덴 들어간다고 웃기고 있네. 너희 조상 아담도 요것 앞에서는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계속 부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유혹하면서 요걸 먹으라고 하는데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믿는 정말 깊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에덴에서 제시한 그 음식을 먹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인간에게 입력된 가장 큰 본능까지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음식을 먹자. 그 먹는 것만 뽑아서 쭉 한 권에 글을 써놓은 영감의 글, 음식의 음식물에 관한 권면 43페이지에서는 한마디로 에덴을 왜 쫓겨났는지, 어떻게 하면 들어가야 되는지 전체적인 숲을 보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부절제한 욕망이 에덴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모든 일의 절제함은 우리를 에덴으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욱 많은 관계가 있다. 여러분, 에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들어가는 비결은 절제함으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혹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날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이 본능까지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고기 안 먹는 거 말이 쉽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몇 개월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몇 년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생선 정도에 되지 않겠어? 이 꼭 사단이 에덴 농산에 써먹은 그 무기 그대로 또 써먹는데 바보같이 계속 속는 거예요. 생선 정도야 뭐 괜찮겠지. 1년 있다 만나보면 소고기 정도는 괜찮지요. 1년 있다가 우리가 돼지고기 파티하고 있어. 여러분, 먹는 거 하나까지도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절자함으로 잃어버린 에덴, 절제함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절제는 금식입니다. 먹는 그 식욕을 싸워서 이겨보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을 성공하면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식욕과 싸워 이긴 거거든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연남되는 것처럼 마음도 훈련을 하면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고 영혼도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면 강해지듯이 여러분 이곳에서 배운 이 금식을 종종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해내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못 해낼 게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제일 약한 약점과 싸워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58장에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또 읽고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고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식욕과 싸워 이기면서 첫째 아담이 넘어진 그곳에서 멋지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의 키 내가 잡지 말고 예수님에게 맡기시면서 그 고개들을 다 멋지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 그 모든 것은 이 삼중 뇌 중에서 깊이 있는 본능의 뇌에서 만들어내는 본능들입니다. 이 본능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커피 중독되면 이거 끊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갈비탕 또 불고기 이게 또 한번 중독되면 그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죽을 줄 알는데, 알고 있는데도 왜 이걸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이 본능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헤매고 있을까? 중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뇌에서 중독이라고 하는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분야의 이 기능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측좌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렵지만 지피지기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위태롭지 않다 한 그 손자병법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마라고 하는 부분,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 이 다섯 분야의 협동작전을 통해서 사단에게 아차하면은 중독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뭐 쿠바는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커피집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미국도 이렇진 않습니다.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커피잔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나라는 어느 민족도 없어요. 왜 커피 카페인에 중독이 됐을까? 왜 알코올에 중독이 됐을까? 다 같은 원리인데 그걸 딱 먹으면은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흑색질, 선조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나오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도파민이 딱 먹으면 만들어져서 분비가 되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그 도파민이 흘러가는가 하면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깊은 뇌세포 한가운데에 측좌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도파민이 쫙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측좌핵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너무 좋다. 야, 이 불고기 뭐 무슨 뭐 심근경색증 걸린다고? 너무 좋아, 먹어보니까.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대더라. 일단 먹어보자. 그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그게 이 복측 피계 영역에서 생산된 도파민이 측좌핵에 뿌려지면 느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도파민이 또 어디에도 전달이 되는가 하면 편도체, 깊은 뇌 속에 편도, 뭐예요? 편도가 뭐예요? 복숭아 씨앗처럼 생긴 그 편도체. 거기에 딱 뿌려지면은 여기서는 두렵다, 좋다. 이 감정을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좋아. 눈을 지그시 감은 모습만 봐도 그 감정이 어떤지 보이지 않습니까? 좋다. 이 맛이지. 그런 느낌을 편도체에서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도파민이 한편으로는 한가운데 뇌세포 한가운데 있는 바다 말처럼 생긴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또 뿌려집니다. 여기서는 기억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으네. 요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정보는 여기 앞니마에 있는 전전두엽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전전두엽에서는 편도체에서 만들어낸 그 감정도 감안을 하고 해마에서 기억한 그 기억도 감안을 하고 다 감안을 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일도 또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령탑입니다. 자,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또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또 하고 싶어. 그런데 세 번, 네 번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측좌핵에서 요 센서가 둔해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딱 커피 한 잔을 마셨어도 기분이 좋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한 잔 가지고는 둔해. 그래가지고 그 기쁨이 안 만들어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이야, 커피가 물은 그만큼 못 마실 거야. 자꾸 잔이 커져. 중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력해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앞니마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들어있는, 믿음의 주머니가 들어있는 요 앞니마 전두연합야를 활용할 때만 우리는 그 중독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전전두엽에서 이제 해마하고 통화를 합니다. 야, 그 커피 마셨을 때 어떻더냐?
아, 기분이 좋던데요. 졸려 죽겠는데 그냥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렇게 기억한 것을 보내줘요. 그래? 뭐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산뜻했잖아요. 그런데 편도체하고도 통화를 합니다. 어떻느냐? 야, 그냥 막 눈이 천근만근 내려가다가 그 한 잔 마셨더니 딱 올라갑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걸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커피잔 용량이 커져. 여러분, 왜 이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커피는 사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소화가 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포도당이 이제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태워지면 에너지가 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ATP가 에너지로 딱 태워지면서 ADP가 나오는데 그 ADP가 그 신경세포에 딱 누르면 수용체가 있는데 딱 누르면 피곤해 하는 느낌이 만들어지게 창조주께서 만들어 놨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잠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은 그 속에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이 ADP하고 비슷해요. ADP가 눌러야 될 자리를 카페인이 눌러. 그러면은 카페인이 앉아 있으니까 ADP가 누를 수가 없어요. 카페인이 ADP 수용체를 누르기는 하는데 피곤해 하는 것은 못 만들어내. ADP가 아니니까. 분명히 이 정도 일을 했으면 ADP가 그만큼 눌러서 잠을 자게 되어 있는데 카페인 때문에 그 피곤한 느낌이 안 만들어져서 정신이 번쩍 나는 것. 이건 가짜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과로하다 보면 나중에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써먹던 단골 메뉴인데 여기에 온 국민이 다 속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주머니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이성이, 양심이, 믿음이, 판단력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두연합야가 이거 우선은 산뜻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잠도 못 자고 신경 완전히 이것 기능이 망가져 버린다. 이거 빨리 나와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전두연합야에서 글루타메이트를 분비하게 돼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가 즉자회계 해결하기로 보내요. 야, 너 좋다고만 하지 마. 지금 우선 오늘 밤만 생각하지 말고. 자야 되는데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이게 이치가 이게 말이 되느냐. 마시지 마, 그거. 그래서 이 즉좌핵은 도파민이 계속 마셔. 기분 좋은데 마셔. 또 전두연합야 이성과 양심과 믿음은 마시면 안 돼. 너 다시는 마시지 마. 글루타메이트하고의 싸움이 즉좌핵에서 벌어집니다. 여기서 인간의 본능만 가지고 하면은 먼저 첫 발을 내디딘 애를 이길 자가 없어요. 이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때 필요해요. 살 길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난 그 길을 간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와 함께 강화시켜주면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독은 계속 디톡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카페인이 싹 사라지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며칠 동안 이 부분을 자세히 여러 논문들과 함께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 달라요. 뭐가 다른가? 논문으로 확인된 바로는 동물들은 요 전두엽
전두엽 기능보다도 이 측자 획쪽 기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배불러, 본능적으로 기뻐, 그게 이 앞니마를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만 먹고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에게만 이 전두엽암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전두엽이 인간처럼 많이 발달된 동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배부르면 먹고 기쁘면 하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녁만 바라보지 않고 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전두엽암야에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기뻐도 그러다가 죽는 것보다는 영원히 살 길을 나는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전전두엽에서 만들어낸 글루타메이트 회로가 강하게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중독된 그 감정적인 느낌대로만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면 돼지보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지 털어버리고, 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자였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일어서시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으로 전두엽암야에서 싹 글루타메이트를 분비하게 하시고, 먹으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너는 그 엄청난 본능을 이긴 자로구나, 믿음으로 승리한 자로구나, 에덴에 들어갈 자라고 선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마시겠죠. 커피 마시면 기분 좋은 거하고 똑같아요. 도대체 술 마셨을 때 기분 좋은 건 뭔지 제가 여러 날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알코올이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은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 알코올이 어디를 마비시키는가 하면 전두엽암야 기능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본능이 기분 좋으면 먹고 싶고 기분 좋으면 꺾고 싶고 막 이게 올라오는데 요 전두엽암야가 아니다, 그 네 거 아니지 않느냐, 예쁘다고 다 가지면 되느냐, 네 사람 아니잖아. 그 전두엽암야 믿음의 주머니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억제했더니 고삐뿔린 망아지처럼 그냥 멧돼지처럼 살아가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기분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길로 계속 가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억제제예요. 억제제. 자, 여기 The Journal of Neurosciences 2006년 6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자녀들 청소년기에 이 말씀을 꼭 듣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한 잔을 마셔도 나이 들은 사람이 마시는 것보다 청소년기에 마시면은 중독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이게 이 논문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하고 한 12살에서 16살 이 사춘기 청소년기하고 20살, 30살 성인들의 뇌세포를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청소년들은요, 아까 얘기한 도파민이 나오면 막 기분 좋아하는 측좌핵은 성인하고 똑같이 이미 다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똑같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전두엽은 청소년기 때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그냥 기분 좋으면 그대로 가려고 하는 흥분적인 즉흥적인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억눌러주는 전두연합약 아직 안 자랐어요. 그걸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그때 마약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은 원리로 좋을 수 있어. 그러나 중독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필경은 술의 노예, 담배의 노예,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큰 축복은 자유의지거든요. 자유의지를 사단에게 맡겨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전두엽이 20대 넘어가서야 완전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20대가 넘어가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는 아입니다. 전두연합은 아직 성장이 되지 않아서 절제하고 억제하는 힘이 강하지 못해.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주고 아니다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마시면 평생 마약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커피를 마셔도 불고기를 먹어도 뭐 기쁜데 기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영혼을 마취하는 물질들이에요. 전두연합을 억제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에서 밀려오는 말초신경에서 느낄 수 있는 쾌락, 잠깐 동안 짜릿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정도의 쾌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심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이 진짜 행복, 중독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커져가는 영혼을 깨워주면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만족,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진짜 행복. 그 알코올 몇 개, 그 카페인 몇 알로 잠깐 짜릿했다 사라져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후회가 막 심해.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가서도 끝없이 채워지고 채워지고 성장하는 그 진정한 영혼의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 이거 쉽지 않지만 이런 원리로는 정말 깔끔하게 이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김우연 씨도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뭐 인생이 망가졌어요. 간경화증도 오고 당뇨도 오고 뭐 자기가 봐도 이제는 그 끝이 보여.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전화가 왔습니다. 백퇴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왔어요. 술 냄새가 풀풀 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결심은 굳게 했나 봐. 백퇴된 가면 술을 못 먹지. 그래가지고 소주를 한 괴짝을 샀대. 그거 다 먹느라고 하루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백퇴된으로 오겠다고 마음먹은 것만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은혜로 그 술을 싹 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이 떨려. 그래야 그래서 술을 마셔야 나는 안 떨린다고 자꾸 핑계대면서 마시는데 그건 비정상이 정상이 된 현상입니다. 디톡스로 싹 알코올이 다 청소가 되고 나면 안 먹어야 안 떨리고 먹으면 떨리는 정상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의 축복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는데 뼈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축복은 뭘 의미합니까? 뼈는 가장 깊은 곳에 골수세포가 있고 거기에 조혈세포가 있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 뼈가 약하면은 조혈 모세포가 시원찮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뼈에서 조혈 모세포가 생기면 오늘 그 피 줄기세포가 백혈구가 몇 개가 필요할까? 그러면 얘가 백혈구로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또 적혈구가 몇 개가 필요할까? 적혈구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혈소판이 얼마나 필요할까? 혈소판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는데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피가 제대로 돌기만 하면 백혈구가 제대로 작동하면 어떤 바이러스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병이라도 면역력만 강하면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또 영적인 금식까지 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면서 피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지만 드디어 손을 펼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됐을 때는 뼈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피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서 모든 질병까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죄책감, 근심, 걱정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뼈가 약해졌는데 어떡하겠느냐. 여기 Frontiers in Endocrinology라고 하는 이 논문, 2022년 6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7번 넘어졌어도 지금 8번째 일어서면 난 너를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토파지는 손상된 여기 골수 줄기세포, 골모세포, 파골세포, 또 조골세포 모든 뼈가 지금 다 쓰레기로 다 망가져서 죽기 직전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오토파지 스위치가 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켜주기만 하면은 대청소하고 뼈가 튼튼해지고 그 속에서 피가 제대로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모든 질병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논문의 핵심은 오토파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오토파지 스위치를 어떻게 키는지 너무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킬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금 이번에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대청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네? 뼈를 청소해 주시고 피를 건강하게 해 주셔서 육적인 건강의 축복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 이 상황은 예언을 보면은 너무 공기가 오염되어 있어요. 너무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너무 농약으로 먹거리가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항생제로 다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상해. 요즘 매스컴 보세요. 막 어디는 눈이 막 쏟아지고 있고 어디는 막 말라서 죽고 예전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폐차 직전에 이건 전문가 아니어도 느끼지 않습니까? 폐기처분 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전부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공기, 매연, 배기가스, 뭐 식품 첨가물, 플라스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 말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 속에서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나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방법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엘서에서 아까 읽은 그 말씀이 영적인 육적인 디톡스 방법이었고 영적인 육적인 온전한 금식의 방법이었고 그렇게 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뼈가 살아나고 피가 건강해지고 육적인 디톡스를 통해서 모든 독소 다 버려버리면 코로나19보다 지금 코로나19는 한 치사율이 뭐 0.6%밖에 안 됐는데 신종 조류 독감이 지금 미국에서도 막 돌고 있는데 얘는 걸렸다면 60% 내지 80%가 죽는다는 거예요. 백신 맞는다고 하지만 그 전에 걸린 사람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대로 먹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막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바이러스, 생명체도 아니에요. 최소 단위의 세포 하나도 형성되지 못하는 생기다만놈한테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벌벌벌 기는 모습을 보고 사단이 얼마나 기뻐 날뛸까?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면은 면역력은 최강의 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백퇴된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숙이 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여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정말 농사질 때 물만 끊임없이 공급되면 풍작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렇게 잘 공급이 되면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지장 없도록 넉넉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서 필요하면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자였을까요? 가난뱅이였을까요? 그 재산 한번 성경에서 계산해 보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니 복을 안 주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너무 많이 줬더니 그거 써먹느라고 하나님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실 수 있고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늘을 잃어버릴까 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그 복을 너에게 줄 테니까 마치 이 복의 근원, 샘물처럼 그 복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복의 통로가 되기로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민 없이 필요한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줬더니 입마이 푸켓하고 썩어버렸어. 하늘도 잃어버려, 잊어버려. 그럼 줄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겠지만 주십시오.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복의 샘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심한 사람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그래 핀 백화파도 저 날아다니는 새도 봐라.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리 가라 그러는데 이쪽을 보니까 그거보다 월급이 만 원이 더 많네. 그래서 그 길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말씀대로 한번 걸어가기로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물된 동산처럼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녀들에게까지도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네게서 날 자들, 나에게서 날 자는 내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았더니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날 자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뭘 하는가? 네게서 날 자들이 뭘 하는가 하고 보니까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다 무너져버렸어요. 오실 때가 됐는데 이제는 좀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사실은 새로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도 하다 보니 나이도 벌써 먹게 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네게서 날 자들이 그것을 다 보수하고 완성하게 하면서라도 이 사업은 마쳐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덴의 원리를 회복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TV 켜보세요. 요리 강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합니다. 밤 10시에 TV 켜보세요. 식품 첨가물 들어있는 라면 후루루루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은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혼자 반대로 기어 올라간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해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전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는 것은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들을 속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면 어려워요.
백퇴된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완성되면 쉬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 둘은 이게 뭐 쉬워 보여서 함께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고생하는데 오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도 강제로 막 너 안 하면 죽여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자기들이 나도 백퇴대를 하겠다 해서 두 자녀 다 이 무너진 것을 수보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 자녀들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 없으면 할 일은 해야 되는데 벌써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수보하는가 하고 조금 더 읽어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걸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중학교 졸업 맞고 처음 알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거꾸로 흘러가는 길이라 쉽지 않았어요. 7년을 저도 도망다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세상을 거꾸로 살아도 유분수지. 7년을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대학 2학년 때 아, 내가 뭘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짐스럽고 그러나 분명히 다시 보니까 그 계명에 복을 주셨는데 왜 나는 짐스럽다고 생각을 할까? 왜 지켜라고 했는가 하고 살펴보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6일 동안 창조한 창조주이고 너는 나를 닮게 만들었으니 너도 내가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면 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 안식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나와 함께 지내보자. 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짐스럽게 생각했던 이 말씀이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구나. 그날부터 저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됐고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에너지로 충전되어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나에겐 불가능한 건 없다. 전 그때부터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성격도 인정 안 해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그날이 짐스러운 날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의 날인 것을 꼭 깨닫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식일마다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기적처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말씀 그대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손이 오그라 붙어가지고 손 마른 자가 기적처럼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딱 펼쳐지는데 그날이 언제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망가진 질병을 가진 환자가 재창조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료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을 한 과목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30년 전에 환자들 모이십시오 했더니 100명이 넘은 많은 중환자들이 모였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걸어가보자. 배계영 씨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몇 년 동안 손이 오그라붙어가지고 청년들이 피는데도 손이 안 펴져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음식 먹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나가보자라고 했을 때에 딱 일주일이 지난 안식일날 아침 이분이 앞에 나와서 손을 쫙 펼치면서 이게 펴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지금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앞이 보이지 않던 소경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재창조해 주십니다. 소경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앞이 캄캄하게 안 보여서 아들, 며느리 양쪽에서 부축을 받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분이 오늘처럼 집회가 끝나는 안식일날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눈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연합으로 성공회의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팡이 잡고 한쪽에 또 붙잡고 온 장수자 씨가 놀랍게도 일주일 뒤에 앞에 있는 글씨가 보입니다 라는 감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몸에 물이 쌓인 복수가 찬 고창병 환자가 안식일을 치료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남산만큼 나왔었던 복수가 빠져서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셔서 기적처럼 치료해 주시는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허리가 구부러진 꼽추가 18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안식일날 치료해 주신 치료의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12개 교회 연합으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허리가 구부러져서 몇 년 동안 90도로 구부러져 겨다니던 그분이 안식일날 허리가 펴졌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간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안식일날 치료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믿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몸이 망가졌어도 재창조되면서 치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장창화 씨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몇 년 동안 걷지 못하던 분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분이 딱 일주일 맞춰지는 안식일날 앞에 나와서 눈이 보입니다. 지팡이 던져버리고 부축받던 손 뿌리치고 완전히 회복되어 걸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해 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편견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다시 펼쳐보시고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그대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시고 그 길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중 축복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